대표님은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경험도 없이 돈을 들고 지금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동학혁명은 실패한 혁명입니다. 개인들한테 너네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을 지켜달라는 주문입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에는 애국심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를 애국심으로 하거나 집단 심리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주가가 1400대까지 폭락했을 때 그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선도 투자 세력들이 개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객 행위를 한 겁니다. 위험한 단어입니다. 실패한 혁명의 농민군 같은 역할을 개인 투자가들에게 해달라. 왜 그 역할을 우리나라 기관들과 연기금 해야지 왜 개인들이 합니까? 매스컴에서도 아주 자주 쓰는 이제 공식 용어처럼 돼서 주식한 사람들끼리 재미삼아 오가는 단어의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또 일주일 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저 김프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가을이 만추라고 할 정도로 깊어가고 있는데 아유,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주쯤 됐나요? 신영자산운용의 전 CEO셨죠? 이상진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또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없는 현재 장을 보시는 정말 예리한 시각도 그런 지혜를 저희가 얻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제가 프로그램 말미에 저 나름대로 기질을 좀 발휘해서 좋은 선후배 동료를 좀 소개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녹화가 끝난 다음에 오늘의 초대 손님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을 업계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만은 참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이 금융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좋게 들어보실 만한 그런 초대 손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전 메릴린치 증권 리서치 헤드를 역임하셨고요. KB자산운용사장 그리고 PCA자산운용사장을 역임하셨던 이원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사실 이렇게 사석에서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 성함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그 추억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양력을 말씀드린 것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30대 다니셨던 BTC, BT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뱅커스트러스트라고 그죠? 거기서 매니저를 하실 때 제가 말단 사원으로서 거기 신부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먼발치에서 대표님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프라자 호텔 건너편에 서울센터 빌딩. 센터 빌딩. 예. 네. 그 기억이 그게 92년도, 93년도니까요. 아마 한 27년? 그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참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시절을 함께 했던 동지였었네요. 아, 참, 뭐 27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PCA 자산운용 사장으로서 은퇴를 하신 게 꽤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 의외였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시지?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업계 선후배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벌써 뭐 9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제 나이가 53세니까 좀 빠른 나이이긴 하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10년 가까이 빠른 나이에 은퇴를 예. 결심했는데 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대자면은 첫째로는 제가 사장을 좀 일찍 해서 예. 7, 8년, 9년 이렇게 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장이란 자리가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재미있어 하는 일도 아니구나. 제가 잘하는 건 투자인데 사장은 주로 관리, 그렇죠. 영업, 예. 대관 업무, 고객 만나고 지주사와의 관계, 또 외국 회사 근무할 때는 본사와의 관계. 그렇죠. 야,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하겠다. 예. 나는 주식시장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약간의 경쟁력은 있는데 사장의 예. 경쟁력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미 저희가 이제 제가 자산운용업계 공모 주식형 펀드 쪽에 이제 전문가로 저는 살아왔는데 네. 뭔가 알 수 없는 매우 두려운 미래가 닥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네. 육감이에요, 육감. 네. 미래가 오는데 내가 잘 모르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느낌. 그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공모 펀드로서 고객의 돈을 불려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아하.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공모 펀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수십 개 종목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주식의 매매도 자유롭지 않고 시황이 나빠도 주식 비중을 8, 9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줄일 수 없고 네. 야 이런 제약이 많은 비이클 가지고 이 무서울 것처럼 느껴지는 미래의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는 뭐 약간 이제 변명과 자기 합리하고 예. 더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약간의 자유 영혼인데 예.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이 되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다 복합되죠. 어떤 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 그죠. 그래서 뭐 주변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와서 예. 후회스럽진 않은 게요. 뭐든지 남들보다 좀 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늦게 하는 게 문제지 좀 빠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예,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주시겠네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친구 전화가 오면 전 딱 압니다. 예. 아, 이 친구 이제 회사 그만두는구나. 저한테 좀 도움말을 얻으려고 전화를 했구나. 예. 딱 감이 오죠. 근데 그 공모펀드 운용 그러니까 KB자산 운용은 뭐 아시는 것 처럼 우리나라 굴지의 KB금융의 자회사고요. PCA라는 거는 영국의 프루덴셜의 자산운용 비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자산운용사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한국 그 법인을 사장을 하셨으니까 사실 공모펀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를 꽤 오랫동안 운용을 하신 건데 사실 2012년 이후에 물론 뭐 부침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라는 게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굉장히 왜소해지는구나. 네. 왜냐하면 ETF의 극성기를 저희가 막고 있기도 하거니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도 2015년부터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이 대표님이 보셨던 그런 시장 상황이 사실은 맞아떨어진 거네요. 뭐 불행하게도 제가 업계를 떠날 때 느꼈던 그런 의구심이나 무력감 이런 게 사실은 현실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업계가 그 당시만 해도 다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엄청난 성장 산업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자산운용회사가 엄청난 가격의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3천억, 4천억이 거래될 맞습니다. 정도로.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느낌과 이제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증명했는데 공모 펀드는 매우 불리한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첫째로 공모 펀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네. 여기에 100억을 넣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넣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 전문가도 있고 생전 투자를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 성향도 다르고 위험 선호도도 다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다 다르고 그런 돈을 모아서 어떤 투자 목적과 네. 투자 스타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운용하는 분에게도 어렵고 거기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퍼포먼스 별로 안 좋고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네. 또 하나 기본적인 문제가 네.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항상 나쁩니다. 주가가 많이 누굽니까? 올라야 좋아요.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본인이 그렇게 퍼포먼스 좋다고 전설이라고 한 그 마젤란 펀드에서도 먹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펀드를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지 않습니까? 예. 일단 붐이 불지 않으면 펀드가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붐이 분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붑니다. 네. 저희 생각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나 주가가 싸 보일 때는 돈이 절대로 안 들어 오히려 환매가 일어납니다. 예.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산운용사도 저 겁이 날 때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막 들어오면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예. 주식 편입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장이 꺾여서 또 주가 꼬꾸라지면 바닥에서는 또 환매를 해버립니다. 또 기관들도 다 그 뭐 손절매 규정 때문에 다 걷어가서 남주고 그러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나쁘고 투자자들이 너무 이질적인 투자자들이 혼합돼 있고 또 종목당 뭐 몇 프로 이상 못 가져가는 규제 때문에 종목 수가 몇십 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가 힘들고. 종목 수가 몇십 개 된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비중과 비슷하게 사서 다른 경쟁사보다 몇 프로 아웃퍼폼 하려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죠, 보통. 예. 차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 중국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 전에는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의미 있는 수익률 나기가 힘든 구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ETF의 고성장 때문에 네. 어차피 분산 투자할 바에야 ETF로 가면 되죠. 훨씬 편하니까요. 예. 예. 또 집중 투자나 어떤 특정한 테마에 투자하려면 사모펀드로 또 돈이 가버리죠. 예. 고액 자산가들은 사모펀드로 가버리고 ETF에 치이고 사모펀드에 밀리고 네. 돈 들어오는 타이밍이 항상 엇박자. 그다음에 네. 상대 수익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수익률이 나쁘면 판매 회사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네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고깃들 다 뺏기겠다. 저기 어떤 회사가 잘하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럼 또 포트폴리오에 무리한 또 수정을 하게 되고 또 결정적인 공모 주식형 펀드의 약점은 고객들이 한 1, 2년 수익률 좋은 회사 펀드로만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 2년 동안 많이 오른 주식만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포트폴리오를 사는 거니까. 그죠. 어떤 자산운용사가 1, 2년 잘했을 때 그거는 그 회사의 스타일이나 전략이 시장의 흐름과 우연히 1, 2년 잘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나라 자산운용 역사상 수익률이 3년 내지 5년 계속 좋았던 운용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건 알죠. 다 1, 2년입니다. 예, 다 1, 2년. 맞습니다. 2년까지는 있었어요. 예. 근데 수익률이 1, 2년 좋아서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나고 입소문이 나면은 그 회사 펀드로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회사는 또 자기들 포트폴리오 주식, 편입된 주식을 또 한 번 삽니다. 거기서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게 끊긴 순간 그 회사 포트폴리오 주식들은 엄청나게 언더퍼폼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회사 수익률이 형편없이 꼬꾸라집니다. 맞아요. 제 후배들도 뭐 이 자산운용 업계 투신해서 성공도 하고 부침이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항상 제가 술을 얻어먹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술을 사야 된다. 형님 전 요번에 형님 좀 사세요. 아니 뭐 잘 안 좋냐. 거의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투자가들이 판매사나 운용사들이 이제 한 1, 20년 경험을 하면 달라질 것 같지만 안 달라져요. 예, 안 또 다음 흐름에 또 그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게요. 판매사들은 항상 그렇게 고객들을 퍼포먼스가 좋을 절정일 무렵에 대거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창투를 치게 한. 근데 어쨌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 그 금융업계에 우리 이원기 대표님은 굉장한 강세 마인드의 매니저. 그래서 맞습니까? 미스터 천돌파라는 그 닉네임. 그게 이제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게 뭐 벌써 그게 2003년 뭐 이 무렵 얘기니까 벌써 네. 17년에 된 옛날 얘기라서 예. 뭐 청취자들이 흥미 있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참고가 되고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좀 옛날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메릴린치 증권 리서치 헤드 시절이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매우 나빴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IMF 위기는 간신히 극복을 했는데 코스피가 뭐 900이 1000으로 향해 가다가 그때 또 인터넷 버블이 형성돼서 예. 그 소위 전 세계적인 밀레니엄 버블 붕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 닷컴 예. 버블 붕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대폭락을 합니다. 맞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닷컴 버블 붕괴를 또 한 번 맞았어요. 투자가들이. 네. 거기다가 9.11 테러와 그거에 이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죠. 유가도 급등하고 투자가들이 비관론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산가나 투자가들은 노무현 네. 정부를 약간 좌파 정부라고 봤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나빠질 거다. 그런 예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인기가 너무 없어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었다, 예. 파탄시켰다 이런 주장이 거의 컨센서스처럼 형성이 돼 있었어요. 주로 제도권 언론에서 대부분 예.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근접했다가 폭락을 해서 6,700대에 1, 2년 머물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메릴린치 증권 리서치에 들어서 외국 고객들과 투자가들을 1, 2년 계속 만나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 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예. 보는 시각. 예. 그래서 제 생각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외국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외국 고객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 글로벌의 시각은 이런 측면이 있구나. 로컬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코리아 리레이팅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다. 한국 시장 재평가. 네. 한국의 대표적인 우량 종목들이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 배씩 오르는 국면이 멀지 않아 전개될 것 같다. 예. 지수 천돌파는 시간 문제고 네 자리 숫자
시대가 조만간 열린다 하고 네 자리 숫자 시대가 정착될 거다 정착될 거다 하고 네.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비관론 일색이던 증시 분위기에서 미국계 증권사가 이런 리포트를 내니까 재밌잖아요. 특이하고 재밌잖아요. 예. 리포트를 낼 때마다 신문에 엄청 실어주는 겁니다. 경제신문을 펼치면 이틀에 한 번씩 제 못생긴 얼굴이 바뀐 사진이 등장하는데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제 못생기진 않고 저도 그때 신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너 민망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언론에서 저희 리포트 인용하는 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때 다른 비관론자들이나 신중론자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려고 만든 별명이 천돌파입니다. 천돌파라는 게 무슨 칭찬을 나중에 맞아서 칭찬을 해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예. 저놈은 입만 벌리면 천돌파를 외치고 다닌다고 네.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별명이라서 저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별명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제 주장이 맞았고 2005년도에 초에 이제 지수가 1000을 돌파하고 2007년도에 2000을 돌파하는데 네. 그 당시가 우리나라 증시역 사상 가장 뜨거운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10배가 오르고 현대자동차도 한 6배쯤 오르고 예. 화학주나 조선주, 예. 철강주, 예. 포스코도 70만 원 갔었던 그렇죠. 시절이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근데 대표님 그때 메릴 린치 리서치 헤드를 하실 때 외국계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코리아 릴레이팅의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그게 예. 강력하지만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네. 첫째가 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 한국의 구습과 병폐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 지배구조가 이상하고 불투명한 회계와 관계회사 지원, 돈 예. 빼먹기 이런 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예. 그런 게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선됐다. 그래도 그때 외국 고객들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IMF 크라이시스는 코리아에게 갓 앤드 기프트 흔히 보내주신 선물이 될 것이다. 주시장에. 주시장에. 예. 한국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시각을 외국 고객들 자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 확신이 와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전에 코리아가 더 이상 아니구나. 한국이 다시 태어났구나. 두 번째 이유는 코리아 리레이팅의 이유는 한국의 주력 산업. 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 그 당시 주력 산업들이 일본의 수준의 텅비까지 우리가 추격을 했던 근접했다는 겁니다. 근접했다는 거죠. 예. 저는 근접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추격자로서의 한국의 그 열정과 모멘텀이 이미 부자 나라가 된 일본의 타성을 뛰어넘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이 한때 석권했던 많은 산업은 이제 한국이 석권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일본을 몇몇 산업에 추월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만 그때 이 주장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네. 받아들여졌어요. 예.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가 메릴린치의 PB 고객,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이런 한국이 일본을 조만간 추월하는 주장을 했더니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들어서 질문 내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다 버리거나 포기한 산업만 주도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허풍을 떨고 있느냐. 너무 나는 당신 말이 말 같지가 않다. 당신 혹시 정부 여당에 잘 보여서 뭐 한자리 하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대학 교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조차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산업들이 괄목상대하게 달라진 점을 예. 감지를 못하시고 계신 네.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고객님이 보기에는 이 메릴 린치 리서치 헤드 자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자리입니다. 제가 서로 정부 여당이 제가 오파를 해도 좋은 자리 하나 준다고 해도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줘도 안 갑니다. 이 자리가 예. 훨씬 좋습니다. 고객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이제 기억까지 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스로를 폄하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도 시사점이 많다는 게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그저 중진국의 상위권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함정에도 빠질 수 있다고 중진국 네. 함정에. 한국은 세계 7대 경제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유는 아직도 외환위기 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우리나라 환멸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지금도 많이 그들 갖고 계시고. 정권에 관계없이 다 갖고 정권에 관계없이.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한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하지만, 정치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과 개인들의 경쟁력이 그걸 극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정치적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많은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버랩 해버리는 예, 거죠.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 또 개인 한 명 한 명의 경쟁력은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결국은 더군다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위기 또 그런 네. 역할을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메릴린 치셜이 그랬는데 결국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던 건요, 지수가 2000까지 갔지만 그 기간은 외국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우량 주식들이 전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던 기간이었어요. 한국 투자가들은 경제 불황의 미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우리나라 우량주들을 전부 싼 값에 외국인들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우량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전부 40%, 50%, 60%가 돼버린 게 그때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부가 수백조가 외국인들 손에 이전돼버렸습니다. 그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커리어의 전성기였기도 했지만 그렇게 즐겁고 보람있던 기억으로는 남아있지 않은 게, 국내 투자가들한테 아무런 기여를 못했어요. 제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했었나 보죠. 그때와 지금도 조금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시각이 글로벌 시각이 있고 로컬 시각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코리아랑 해외에서 보는 코리아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네. 중국이란 나라가 네, 급성장을 그렇죠. 한다. 예. 지리적인 이점과 산업의 구조상 예. 한국이 중국 고도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중국 특수가 일어날 것이다. 예.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7년까지 그 4년 동안에 중국의 특수를 만끽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이 산업화에는 후발주자고 지각생이었지만 네. 인터넷 정보통신 정보화. 혁명에는 예.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한 인프라나 네. 개인들의 열정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후진국이었지만 정보통신 세계는 선진국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국 투자가들 우리나라의 기업방을 왔을 때 어디를 데려가면 제일 깜짝 놀라냐 하면요. 네. PC방이에요. PC방이 그때 우리나라에 막 여기저기 생기고 있었는데, 근데 투자가들이 다이내믹 코리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소에 안내해달라 이런 이제 주문들을 하는 투자가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 생각에 한국의 유니크한 매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어딜까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PC방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코엑스 근처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PC방이 있었어요. PC방에 외국 고객들 데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 앉아서 예. 뭘 하는데 예. 주로 게임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누가 뭐 코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거의 다 게임인데 예. 우리는 그것들을 그 약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애들이 게임하고 있다. 중독이라고. 투자가든 알더라고요. 예. 집에들 다들 PC가 있을 텐데 예. 여기 모여서 대형 스크린에서 빠른 통신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정보통신망과 인터넷과 게임에 친숙해지면은 뭐가 나온다. 빌 게이츠나 같은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었다. 그런 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밥만 먹고 전 세계에 투자만 하러 다닌 사람들이 캐치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저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가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런 저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라는 거를 외국인들한테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예. 외국인들한테 배우고 동화가 예. 돼서 예. 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외국 투자에 저를 굉장히 네.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한 단계만 더 생각했었으면은 네.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게임 회사 같은 거를 예 비상장 그런 거 샀어요. 게임 회사를 예.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십조짜리 회사가 될 줄 지금 뭐 크래프톤 이런 거 지금 상장 앞두고 있는데 그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보통신 세상의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은 20세기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네. 그때부터 이미 네. 지금도 우리가 일본 가보면은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인터넷이나 뭐 그렇죠. 신용카드나 모바일폰이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지만 예. 다른 나라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체 현상 같은 걸 느끼죠. 네. 일본 가면. 그죠? 글로벌 시각과 로컬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이라고 그랬었어요. 버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정부가 굉장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그때 집값은 지금에 비하면 아마 3분의 1, 예. 4분의 1 그 정도였지 싶은데요. 그때도 예. 우리는 버블이라고 그랬었는데 외국 투자가들은 알더라고요. 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첨단적이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천만 명 메가시티의 집값이 이거 너무 싸다. 다른 나라에 가봐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진 나라도 한번 가봐라. 집값이 이렇게 싼 나라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맞더라고요 결국. 근데 지난번에 모셨던 이상진 대표님은 사실 신용자산 운용이라는 게 제가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가치 투자 하우스 예. 예, CIO와 CEO를 제일 오래 하셨던 분인데 대표님은 좀 다른 결의 투자자라고 이상진 대표께서 소개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투자의 스타일, 투자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치 투자 멋진 용어입니다. 가치 투자. 그런데 가치 투자라는 단어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가치 투자라는 용어는 사실 하나만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투자이니까 그게 동어반복일 수도 있고 형용 모순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가치 투자라는 단어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원래 어떤 말이나 용어가 황홀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의 단어나 용어나 우리 말에 거품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인식에 거품이 끼게 마련입니다. 네. 가장 소박하고 적합한 말과 용어를 쓰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가치 투자란 말은 어떤 회사나 어떤 투자가들이 마치 자기들만 하는 전가의 보도가처럼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스타일은 뭘 가치 투자고 우리가 하는 이것만 가치 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게 20세기에는 꽤 훌륭한 덕목이었습니다. 꽤 1900년대. 예. 꽤 성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치 투자를 퍼가 낮고 PBR이 낮은 종목을 주로 투자하는 거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 주로 그렇게 정의들을 하실 겁니다, 아마. 예. 20세기에는 유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20세기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았어요. 3년 내지 5년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가능했습니다. 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가능했습니다. 예. 21세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21세기를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 중에 제가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21세기는 부카의 시대다. VUCA Volatility 예. Uncertainty 예. Complexity 예. Ambiguity 이게 뭐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신산업들이 등장해서 구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PER과 PBR이 낮은 종목을 싸다고 쉽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주식을 이 가격에 팔까? 파는 사람들은 과연 바볼까? 바보 아닙니다. 그 주식을 그 싸 보이는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바보 아닙니다.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파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과거에 괜찮았던 산업들이 급속하게 사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산업의 등장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가 이렇게 싸게 거래된 이유, 앞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게 한 20개 나오면은 기존 은행들은 없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 직원들 다 어떻게 하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예. 이 뭐 멋지게 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거나 과거처럼 돈이 안 벌리거나 이렇게 전락할 위험에 빠져있는 산업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퍼가 4배 거래되고 PBR이 0.3이라고 싸다고 쉽게 사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100%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IQ는 1000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IQ는 100 남짓이지만 시장의 IQ는 1000입니다. 시장이 네. 먼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주가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과거의 유용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살벌한 시대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장기 투자 또 하나의 멋진 성공 투자의 덕목. 가치 투자가 곧 장기 투자와 등치 관계라고 등치 생각하죠. 만약에 기간 개념을 좀 더 강조한다면 네. 지금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1, 2년 뒤도 전망할 수 있는 산업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10년 뒤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럼 장기 투자라면 이 주식을 좀 사서 자기가 몇 년을 들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마 3개월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라고 말은 안 하겠죠. 예. 적어도 몇 년을 느긋하게 20세기처럼 들고 가도 좋을 만한 산업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못 찾아내겠습니다. 반도체 안 될까요? 반도체가 5년 뒤에 지금처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안 될까요? 그래도 제일 인터넷이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거겠죠. 인터넷 주식.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정말 1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어느 회사가 신약을 개발에 성공하고 어느 회사가 실패할지 네. 어떤 신약이 기존 신약을 무력화시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차 전지는요?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도 신기술이 계속 나와서 기존 배터리 회사들이 전혀 돈을 못 버는 국면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뭐 나온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네. 모든 것을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알 수 없는 세상. 아까 반도체 말씀하시는데 반도체 메모리도 신기술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기술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토록 20세기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기존 산업을 진보화시키는 속도가 너무 빠른 세상에서 네. 마치 성공 투자의 왕도인 양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은 투자가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한 이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일까요 과연. 또 하나 장기 투자의 맹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꼭 물린 주식만 장기 투자랍니다. 비자발적이죠. 주식을 몇 개를 샀을 때 오른 주식은 20, 30% 수익이 나면 보통 잘 팔아요.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것들은 자존심 문제가 생깁니다. 안 팔죠. 안 예. 팔고 갑니다. 예. 몇 년을 갑니다. 먹은 주식은 자꾸 20, 30% 먹을 때마다 팔고 물린 주식은 3년, 5년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주식을 아주 소수의 좋은 주식을 잘 발굴해서 장기 투자라면은 성공 투자의 방법일 텐데 보통은 물린 주식을 몇 년씩 들고 가는 개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주식을 다섯 개쯤 샀을 때 먹은 주식은 좀 빨리빨리 팔고 물린 주식은 오래 가져가거든요.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내가 식당을 다섯 군데를 냈습니다. 중식당, 일식당, 네. 한식당, 뭐 이태리식당. 어느 날 손해보는 식당은 확장을 하고 계속 하고 이익이 나는 식당은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이익 나는데 더 확장하고 손해보는 거 빨리 접어야 맞습니다. 근데 주식자는 반대로 합니다. 어. 이익 나는 걸 팔아서 손실 나는 거에 물타기를 합니다. 잘 되는 식당을 문을 닫아서 안 되는 식당을 규모를 두 배로 늘립니다. 이런 실수를 너무나 하기 쉬운 게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에요, 원래가. 근데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네. 한 다섯 배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국내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게임이었는데 예. 거기 국내 기관들이 가세를 하면서 어려워졌어요. 외국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기계. 예. 인공지능. 프로그램 매매. 앨거리즘 매매. 인공지능 매매. 거기다 뭐 ETF의 공매도의 파생 상품의 투자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우리가 과거의 성공 투자의 덕목을 아직도 주장한다면은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 투자의 왕도는 네.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금 21세기 2020년도의 성공 투자의 비결이라고 제가 여쭙기는 그렇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시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살아남은 투자자입니다. 네. 전혀 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거나 큰 돈을 벌었다고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36년 투자 인생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투자 전략이라면은 시장은 항상 변한다. 내가 시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변하는 시장의 유행, 트렌드, 중심 흐름, 주도주 흐름에 남들보다 빨리 조율을 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지 않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네. 조금 위험 징후가 보일 때 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전문가가 하는 말치고는 너무 비전문가. 미국 메릴리치 증권 리서치 헤드를 역임하셨고 KB자산운용과 PCA자산운용 사장을 하셨다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허풍 떨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경험으로 터득한 어떤 성공투자의 왕도가 없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 빨리빨리 내가 조율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투자자가 1억 명쯤은 되는구나. 저도 한때는 제가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투자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투자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 투자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건데 그게 오버슈팅 되기 전에 잘 나오는 게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방법 말고는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법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2020년이 우리 금융시장에 아마도 대표님 동의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해입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니와 이 장기 초저금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한 역할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별칭을 붙어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제 생각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일어난 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님은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경험도 없이 돈을 들고 지금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 네. 운동. 첫째로 동학혁명은 실패한 혁명입니다. 개인들한테 외세에 맞서서 외국 투자가들이 파는 주식을 너희들이 장렬하게 받아서 전사해라? 그런 뜻입니까? 개인들한테 너네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을 지켜달라는 주문입니까?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에는 묘하게 애국심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개인들한테 투자의 손실은 좀 나겠지만 애국심으로 우리 민족 자본을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너희들이 매도 공세를 막아달라. 뭐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IMF 때 금모으기처럼 금모으기는 금을 우리나라 모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니까 실패의 위험은 없지만 투자를 애국심으로 하거나 집단 심리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개미 운동 운운할 때 개인들은 어떤 오류를 쉽게 범하냐면요 네. 주식을 살 때 마음이 편해요. 수백만의 다른 개미들과 내가 연대해서 같이 간다.
약간의 명분과 사명감도 있다. 주식 사는 거를 두려움 없이 삽니다. 저는 동학개미운동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주가가 1400대까지 폭락했을 때 그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선도 투자 세력들이 개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한 겁니다. 위험한 단어입니다. 실패한 혁명의 농민군 같은 역할을 개인 투자가들에게 해달라. 왜 그 역할을 우리나라 기관들과 연기금이 해야지 왜 개인들이 합니까? 매스컴에서도 아주 자주 쓰는 이제 공식 용어처럼 돼서 거의 그렇게 돼가고 예, 있죠. 거의 우리는 뭐 지금 주식한 사람들끼리 재미삼아 오가는 단어의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로 집단 심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란 용어의 탄생의 배경을 그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3월 10몇일로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거를 국민연금서부터 이제 우리 기관 투자 사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으니까 아마 동학 운동의 본거지군요. 네, 거기서부터 쭉 이제 북상하면서 그날 플러스로 반전시키면서 아마 거의 그림도 그래서 뭐 이 전주성도 나오고 뭐 이렇게 국민연금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익 과 이렇게 등치어가 되면서 아마 그런 용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이원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단의식 거기다 애국심 이런 것들이 결부된 투자의 어떤 심정적인 편안함 동질성 이런 것들은 투자의 그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아닐 뿐더러 예. 피해야 되는 위험합니다. 네. 왜 위험하냐면은 주식 투자는 항상 소수가 돈을 벌고 다수가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네. 주위 수십 년간 사람들 투자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투자 성과를 봤을 때 네. 약세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세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은 20-30%에 불과합니다. 예. 항상 다수의 돈이 소수의 투자가들한테 옮겨지는 메커니즘이 주식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어떤 좋은 명분으로 같이 행동을 한다. 그 머조리티는 꼭 손실의 편에 서기 마련입니다. 성공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독한 단독자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에서는 절대로 위너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독특하고 남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 상식과는 좀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뭔가를 감지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여기서 수익률이 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스크럼 짜고 연대해서 수백만 명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타이밍에 사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번다? 네. 그 다음은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데요? 그 메릴린치 증권의 리서치 헤드를 역임하셨고요. KB자산운용 사장 그리고 PCA 자산운용 사장을 영입하셨던 이원기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투자의 관, 철학 그리고 그 해프닝 같은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얘기들을 재밌게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상진 대표님과의 얘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이원기 대표님과의 얘기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있는 투자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가에 대해서 저도 오늘 대화 가운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원기 대표님과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